밤을 붙인다고? 붓김이. 아, 먹으려고. 찹쌀 붓김이 하나씩 먹고 가야지. 그분들 대실이. 이거 되게 바삭바삭 맛있다. 이천아, 좀 들어가. 거기서 먹어. 쟤는 거기서 먹어. 블루베리 먹어요. 어, 일로 와. 블루베리는 또 어디? 일로 와, 천천히. 이거 굴 때는 들기름에 굽는 게 더 바삭하게 맛있어. 들기름을 안 넣어. 네, 들기름으로 먹었을 때가 더 맛있더라고. 봐봐, 이제 먹어봐. 바삭바삭해. 바삭쫀득. 바삭쫀득? 네. 진짜 맛있겠네. 바삭쫀득이야. 그 진짜 맛있어. 지글지글 끓으면서 이렇게 바삭하게 되더라고. 지금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들기름 아니면 이렇게 올리브유 같은 거 있다가 그러면 몸에도 더 좋지. 그치? 와, 아직 이렇게 되는 거야. 진짜 바삭하겠다. 바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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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. 바삭해 보이지? 이제 이제 꿀, 꿀 찍어 먹으면 쉽지. 쑥이 얼마 먹었대? 엄청 많이 넣은 거야, 이거. 그러니까 이렇게 색이 이렇게 많이 나요. 좋지. 그러니까 이거 몸에도 좋은 거야. 떡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쑥이 절반도 넘어. 쑥이 또 폐에도 좋다고. 그랬죠, 언니? 그래, 폐에 좋다고 해서 내가 쑥국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쑥을 열심히. 쑥국 맛도 없는데 거기다가 황태 집어넣고 표고버섯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고 쑥국을 끓여가지고 먹어. 거기에 콩가루 넣으면 맛있는데. 콩가루도 넣고 들깨가루도 넣을 때도 있고. 색깔이 엄청 파랗다. 쑥이 많이 들어갔다. 많이 들어갔어요, 이거. 쑥 들기름이라 고소하겠다. 냄새도 좋지. 얘가 완전히 다 익으면 약간 부풀어. 볼록볼록해져. 아. 뚱뚱해져요? 뚱뚱해지는 거야? 얘가 이제 좀 이따 봐봐. 이게 볼록볼록해져. 그러면 이렇게 노리노리한 거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볼록볼록해져. 그럴 때 꺼내 먹으면 돼. 양쪽으로 이렇게 노리노리 될 때 속에까지 다 익었다는 표시가 볼록하게 다 일어나. 아. 우찬이 어딨어? 몰라. 방에 있었는데? 아유. 이거 쉽지 않구나. 틀어. 맞네. 이거 할 때는 찹쌀로 해야 돼. 아, 이건 찹쌀로 만든 거구나. 그러니까 그놈 아저씨가 뭐 요즘 못 안 봐봐요. 그래서 그랬구나. 이게 튼튼하고 상처가 들라고. 응. 집에 더우면 방도 에어컨 좀 틀어. 그럴까? 틀어야 되겠다. 생소하긴 한데요.